어, 이거 아니야? 어, 여기 있다! 나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음요. 뭐야 이건? 로지 고추장 돌. 나 먹을 거 없어요. 아까 늑대라도 파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날씨 좋아요. 아, 등산하다 거의 또 돼지는 거 아니야 그거? 블랙 있는 로프 거기에 한 개 버리던데 그거 다시 주웠냐고?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야, 네가 이 유튜브에서 5편을 봤어? 그렇지. 블랙 있네. 내려가면 어차피 밑에 총이 있으니까 거기서 벌었을 수 있지. 부들개지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예, 아주 높지, 아주 높지. 내가 팀볼프에서 먼저 총을 들고 애들을 죽인 다음 철로는 내려가서 네 발을 더하고 총을, 하여튼 어차피 밑에 총이 있으니까 위에 총은 필요 없다 생각하고 위에다가 총을 놓고 로프를 타서 내려갔다. 현재 블랙인레에서도 넘어갔다. 요건데? 지금 시나리오상은 일리가 있거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 밑에 총이 나오는데 총을 내가 두 개 들 필요가 뭐가 있어. 없으면 넌 죽은 목숨이야.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안 구하고 지금 바로 지금 뛰어가고 있거든? 나오면 내가 너한테 아프리카 퀵크 30대 꼭 줄게. 아주 뿌연 역캠들을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어. 근데 아프리카 역캠의 특징이 뭔 줄 알아? 비로그인으로 보나? 로그인으로 보나? 고화질로 보나? 아니나 똑같다는 거야. 조금 문제가 있어. 광고를 스킵할 수 있어. 지금 이제 FHD 시대를 넘어서 QHD 시대를 넘어서 4K 시대에 도래하는 이때. 예. 아프리카 역캠 거기는 이제 아직 하도리를 못 벗어났어. 그래도 요즘에 과학기술 발달해서 3단 막 뭐 가르기, 클로즈업 윙크, 뭐 별 뿌리기, 눈 뿌리기, 뭐 요즘 뭐 스플릿 쓰니까 뭐 다 그런 기능 잘 되죠. 어, 일단 먹을 게 필요하긴 한데 사슴 한 마리 정도 잡아놓는 게. 아, 어차피 가면서 거기 사슴이 있구나. 거기 사슴이 있었네. 거기 사슴 두 마리가 있다는 건 내가 모르고 있을까? 뭔 소리가 났는데 저 다리 소리겠지? 사슴인데요? 일단. 아, 근데 어차피 거기 가면 사슴이 있기 때문에
쟤한테 시달릴 이유가 없지. 그래도 불 피우고 뭐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폭만 구해서 거기서 밀실을 지우고 나오면 돼요. 뭐 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들고 다녔지? 제발 마이 건 내 총 내 총이 거기 있을 거야. 마이 건 필요함도 좋고요. 네, 딱 구하고 자기 좋고 사냥 미리해도 좋고 몸도 좋고 사슴만 보이면 되는데 사슴 분명히 있을 거고 사슴은 일단 무조건 상주하는 거야. 약간 어딘가 있어. 소리가 들려 오른쪽에서. 빨리 확인해보고 싶다. 빨리 확인 가서 확인부터 먼저 하자. 사슴이고 나발이고 지금. 거기 없으면 팀버까지 가는 건 쉬워. 댐을 통해서 행대로 간 다음 거기서 바로 팀버로 가면 되니까. 근데 그걸 또 바주를 타고 올라가고 또 아.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또 끔찍해 끔찍해. 아 제발 밧줄이 보인다잉. 두근두근 365일날 빵 쏠 수 있는 총이 우편 보니까 있다며. 어 이거 아니야? 어 여기 있다! 나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음요. 어 충신이로다. 근데 너에게 아프리카 퀴프 31권을 주겠어. 아 이거 길바닥에 놓을 생각을 하냐? 어디 넣을 생각을 해야지. 아 왜 이렇게 안일하게 했을까? 그럼 그 다음 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일단 식량을 해야 됩니다. 식량 밀실을 지워야 돼요. 그럼 사슴을 잡아야 돼요. 사슴 눈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 동굴 쪽에 있다는 얘기지. 없을 수는 없어. 둘 중 한 마리는 무조건 있어. 아니, 해지는 시기 딱 좋고요. 뗄감 있고요. 지금 만약 잡으면 햇볕이 딱 있는 상황인데 이건 시체라. 참 난
좀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왜 저렇게 물을 많이. 아, 소갈비만 좀 다 부탁할래? 딴 거 빼고 소갈비만 딱 그 키로수만큼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먹은 게 소갈비였어. 그럼 돼지는 편육으로 만들어 먹었지? 3만원. 야! 아, 야, 야! 아, 아, 야, 진짜! 아, 야! 두 대를 맞아도 안 죽은 미친놈은! 어, 아까 그 토끼 사주한 놈이 너야? 어후. 아이씨. 어, 나 이렇게 빌어먹을 놈이다, 임마. 아, 사람 가지고 노네, 진짜. 어, 한 발 저기 있는 거 알아오. 대체 뭐 하자는 거요? 4시간 58분이면요. 어, 일단 고기를. 오, 실하다. 어, 10인분이면 될 것 같아. 냉동실에 고기가 많아서. 아, 돈은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쳐. 나 박봉이 힘들잖니. 재계약 시즌인데 씨발 연락도 없고 똑같은 걸. 다음 달에 FA 되잖아. 아, 샌드박스는 중심이고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방치도 놔야지. 방치 안치. 가장 좋은 것은 공짜로 얻어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법이라고. 이게 어디야? 나 바살 찾아야 되는데 지금. 동굴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근처인데. 물은 일단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 날고기 버리고 튀김고기 들고 가고. 오 마이 갓. 피로도
사슴 가죽을 묵혀왔네. 그러고 보니까 내장은 있는데요. 과거에 내가 말려놓은 내장. 그러네, 사슴 가죽을 안 캤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수확할 거 수확하고. 다 수확해서 깃털하고 화살초 얻어야 돼요. 이제 화살대를 만들 수 있는 건 단 한 개, 지금 말리고 있는 거. 나머지 전부 다 지금 팀버 울프나 이런 데 있습니다. 너 해프를 왜 들고 있니? 자, 뭐. 아, 먹고. 7.28리터? 외울 필요까지 있을까? 거의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다 먹을 걸 놔뒀는데? 이런 밀실 지어질 거야, 아마. 좋고요. 344일.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 피로도 만땅 채우고요. 344일 8시간 26분. 밀실 지어졌나? 아, 오늘 중요한 날인데요. 중요한 날이에요. 가자. 시간이 좀 애매한데? 다이나믹 서바이벌의 거의 마지막까지 와버렸구나. 저건 또 뭐야? 자, 일단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작나무가 없습니다. 자작나무가 없다는 것은 화살을 못 만든다는 것이고, 화살이 없다는 것은 방어나 사냥을 하기에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작나무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다시 지옥으로 가야겠죠. 날씨가 그지 같은 한계. 오늘 안에 끝을 보려 합니다. 365일. 무려 59호기까지 다 죽어나갔던. 오늘 딱 끝내버리겠습니다. 고고고고.
우리에게 일단 필요한 것은 나무들이야. 사실 그 나무들은 팀버울프. 거기다 다 말려놨습니다. 지금 낮이라서 지뢰 안 터질 거야. 전기선 근처에만 없으면 돼. 자작나무 안 꺾은 것도 많아요. 특히 해변 같은 경우는 아예 구석탱이 뒤져보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부터 말리는 것보다 가서 가져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오 마이 갓. 일단 상태 좀 볼게. 1011개 위에 올라가서 수리하면 될 것 같고, 활 내구도 31%. 출발. 일단 블랙인렛은 거의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상당히 안전할 겁니다. 운동해라. 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사랑하는 늑대는 저기 있구나. 창밖을 보면 이는 없는데. 너 이 토끼 잡으면 죽는다. 노! 이건 내 것이야.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내 것이라고. 어? 토끼 어디 갔지? 아, 버려버렸군. 아직 350일 돌파는 아니고요. 방제 바꾸기가 귀찮아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345일 정도? 344일 정도? 한 이 정도 된 것 같아. 나중에 업데이트 될 맵을 생각해서 최대한 많은 자원과, 그 성량 아껴놨는데요. 업데이트가 되면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아이템들과 합쳐서 장기 생존에 가능하도록. 근데 활을 너무 막 써버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전제 사격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마지막까지 절대로 긴장을 하면 안 되죠.
365일 채우고 500일 가야 한다고? 누가? 아, 긴장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어제 늦게 자고 늦잠을 잤어. 빨리 고고고고고고고. 도착 오기 전에 고 와치독스 리전? 오 마이 갓. 유비식 오픈 월드? 가자. 무게를 좀 먹어야겠는데? 무게를 좀 줄여야죠.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석탄 있나? 어, 한 개. 그리고 말린 자작나무 껍질을 네 개. 2개. 고.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잠깐만, 그러면 지금 통계를 보면, 현재 344일인데, 늑대 251마리와 곰 54마리, 무스 14마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55번 곰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석탄이 있을지 모르니까 잘 찾아봐야지. 여긴 석탄이 잘 나오는 곳은 아니야. 그래도 막 세네 개라도 챙겨두면 정말 큰 도움. 아, 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아, 어떻게 한 개를 안 주냐? 판을 안 줘? 기름도 얼마 없고 여기 석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하나, 두 개.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나뭇가지랑 섞어서 쓰면 되니까. 피로도 괜찮고요. 말린 자작나무를 웬만하면 다 들고 올 예정입니다. 웬만하면. 나가면 이제 냄새 스택이 쌓이니까
도시락을 제외한 웬만한 것들은 다 버린다. 가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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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기가 농장 뒤편에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면 꽤 멀단 말이지. 아, 뛰면 안 됩니다. 날씨 좋아요. 어, 느껴다. 지금 뭘 사냥하는 느낌이야. 새끼 한 마리가 죽었구나. 신이시여, 저에게 365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건 내 토끼야. 너 따위 가져갈 토끼가 아니라고. 이건 내 거야. This stuff will come in handy. 내 거라고. 그것 또한 내 것이지. 내 것은 네가 가져간다고? 용서할 수 없는 일. 간만에 행계 왔더니 애들 좀 교육 좀 시켜야겠어. 애들 교육을 안 시켰더니 애들 진군난방 날뛰는 게 보기가 좀 흉하구만. 아, 곰이 나오죠. 예. 조심해야죠. 지금 한 방에 곰한테 한번 털리면 지금 옷 다 찢어지고 정비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데다가 가죽도 많이 들고 또 체력 회복 다 시켜야 되고 한 방에 상황 악화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눈보라 불고 집 못 찾고 빙글빙글 돌다가 죽으면은 정말 억울하겠지?
한순간에 끝나는 게 더롱닥쳐 인생이야. 위치 대략 예 알아냈고요. 전바탑 앞이네. 여기 있는 곰이 한 마리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곰이 리젠 됐을 것 같은데. 있네요. 와, 이건 좀 사기 같은데? 네, 이건 좀 사기 같은데요. 곰의 위치를 알지도 못하고 당했어. 옷 다 찢었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다면 이제 방어도 때문에 반 피 이하 조금. 줄었을 거고요. 이건 누가 봐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줄 타고 내려왔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었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35번 곰이었고요. 8만 주었는데, 혹시 아드레날린 같은 거 떨어뜨린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옷은 많이 찢어졌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옷이 아작났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야. 이러면 역시 석탄을 넣을 수밖에 없고요. 옷이 얼마나 찢었는지. 아, 역시 토끼 시리즈가 많이 찢었어. 하지만 토끼 시리즈가 찢어질 걸 생각을 해서 제가 토끼를 잡아왔죠. 아마 위쪽에도 이 마른 녀석이 깃털도 모아야 된다. 비가 지나고 나면 너를 찾아 헤매일 거야. 필요한 만큼만 준비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자야 된다.
피가 너무 없어. 내 생각에는 과거의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분명히 놔뒀거나 해놨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니네. 아우 쉣. 저기서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저건 어쩔 수가 없었어. 저건 어떻게 피할 방법으로 방도가 없었어. 님들 인정? 미치도 모르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그나마 머리에 하나 꽂아놔서 다행이지. 어, 너. 배불리 먹고. 항상 배부르게. 곧 그들이 올 것 같은데요. 항상 그들이 오더라고. 자, 꿀잠 자려면 피로도를 최대한 높여야 된다. 다행히 자작나무 껍질 나무 또 차가 있으니까 그걸로 상태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저기 말린 가죽. 그럼 팀버울프까지 가서 가죽들을 좀 정비를 해야겠네요.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지금 한번 당했기 때문에. 다리 안 떴나? 다리 안 떴네. 어디야 이거 이거? 고고고고. 신랑 온. 신랑 내구도 얼마인지 봐야겠다. 어, 괜찮아. 신랑 내구도 괜찮네요. 한 방에 풀피를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틀린 건가? 네, 거의 풀피가 찼고요. 345일입니다. 다시 3시간 정도 자면? 오케이. 고급 휴식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면 안 돼요. 행계의 날씨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정비해야 돼요. 바람 불 시간에 정비하면 됩니다. 수제 옷들이 많이 까였지. 이게 토끼 시리즈. 아, 비도리도. 그리고 모스가 맞고. 이런 100%. 멈출 시간. 나갈 수 없게 만드는데 쟤네들이. 네, 쟤네들이 나갈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시간을 안 주고 있어. 그래봤자 안 나갈 제가 아닙니다. 눈보라 많이 불어서 좀 내구도는 좀 까이겠지만. 현재 온도는 영하 90도. 최대한 빨리 가야 돼. 너무 추워. 벌써 저 체온증? 애들은 절대로 나 살려두지 않을 거야. 날 살려두려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온도를 채우고 다시 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100m도 안 되는 곳을 이 끝에 한 50m? 다행히 건조식품 4장을 얻었고요. 침대에서 시간 보내기로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직진해서 나가서 농장으로 들어갑니다. 농장에 어떤 게 어떤 가죽 어떤 뭘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 농장으로 가봐야 하는 거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라, 옹방장.
거의 다 왔다. 일단 농장 입성했고요. 농장에 남겨둔 게 뭔지 봐야 된다. 보통 농장에 안 남겨놓고 행복한 계곡 별채에 남겨놨을 가능성이 크거든.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농장은 남겨둔 게 없고 별채에 남겨둔 게 많아. 별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부지런히 움직여라, 엉망장. 곧 움직일 때가 왔다. 제발, 그만, 그만, 그만. 둘 생각이 없어. 얘네들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고. 밤새 물각인데요 이거. 세상에. 밤에 기동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지만 일단 밖에 온도를 보고 온도 3칸 위험하네요. 3월 정도는 알아볼 정도니까 이러면 늑대 꼬이겠는데? 냄새 스택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에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으니. 거기다 늑대는 전방. 냄새 안 꼬일 수가 없습니다. 이쪽 자체가 원래 늑대 지역이라 잘 피해가거나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고고고고. 늑대가 나오면 죽이면 되지. 웬만하면 밖에 밤에 다리 떠있지 않는 상태에서 밖에 나오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다 지금 같은 온도는 지금 같은 온도는 계속 체력을 깎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 마음이 급해지면 자꾸 뛰게 되지. 뛰게 되면 어떻게 돼? 체력이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그 체력이란 말은 기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피로도가 떨어지니까, 피로도가 떨어지면 그 상태에서 늑대를 만났을 때, 전투에서 불리함을 갖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기동을 하는 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예요. 아마 도착했을 때 자고 나면 이 피로도에서 자고 나면 풀피가 찰 거라는 계산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동을 하는 거고.
좀 울퉁불퉁한 곳이 문제야.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주의하면서 전진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달이 떴습니다. 달이 뜨면은 일단 주변이 잘 보이기 시작해. 밤이지만 잘 보인단 말이야. 여기 사슴 있는 거 보니까 여긴 안전지역. 여기 언덕만 넘으면 별채가 보이겠지? 네, 맑아졌어요. 별채에 놔둔 가죽들이 있으니까 별채에서 수리를 하는 게 좋은데요. 별채 주변에는 늑대가 있습니다. 저렇게. 얘네 커브를 많이 도니까 조심해야 돼요. 얘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야. 저 뒤에 한 마리가 또 있어. 냄새 때문에 지금은 도망가겠지만 예고도 없이 바로 그냥 공격하는 경우. 네, 벌써 달려오고 있죠. 지금 달려오고 있죠. 4대 1이라니. 커브다. 일단 4늑대 끝났고요. 그럼 여기는 안전지역이에요. 남은 화살은 네 발입니다. 자, 별채. 별채 주변에 늑대가 많은 데다가 거기다가 냄새 스택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늑대고기는 안 캡니다. 지금 늑대고기를 캘 시간이 없어. 자, 별채로 왔어. 별채로 온 이유는 자, 숙박 목적도 있겠지만 여기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아, 곰한테 당한 것 때문이지. 어떤 가족을 남겼을까? 곰, 무스는 있어. 곰, 일단 곰 건조시킨 거 하나 있고요. 말린 가죽들이 있습니다. 곰곳 하나를 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곰, 가죽, 내장, 무스 가죽, 고기도 충분하고요. 과거에 내가 날 살리는구나. 이거 안 먹어도 풀피 차는 건 뭐 맞는 것 같은데. 여긴 차박을 해야지. 차박을 할 수밖에 없어. 갈까요? 이러면 아마 풀피 찰 겁니다. 근데 아침은 너무 기온이 낮아. 346일. 근데 저럴 줄 알았다. 못 나가게 할 줄 알았어. 저러고도 남은 놈들이지. 곰침낭 괜찮고 곰코트 하나를 수리한다. 이제 사슴 시리즈가 중요한데요. 도끼들 여기 있구나.
바퀴를 마르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어. 밥 먹고. 물이 또 없네? 물 먹고. 아, 무스카지팡 망토를 여기다 놔뒀구나. 어허. 가지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건 뭐 방법이 없네요. 저 어쨌든 멈추면 나가야 되니까 멈췄어. 지금 온도 딱 좋을 때, 이때는 다 죽여놨으니까 상관없고. 물 먹고. 출발.